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신들의 영역이라는 히말라야. 그 정상은 쉽게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충북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고봉 14개 등반에 도전하고 있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산악인 조철희 대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산악연맹 조철희 등반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충북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14개 봉 등반에 도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도전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리 충북은 사실 한국 산악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굵직한 산악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수 있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한국 최초로 올라가셨던 고상돈 선배라든지 네네. 또 여성 산악인으로 또 세계 최고봉을 한국 최초로 올라갔던 지현옥 선배. 네. 사실 지현옥 선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세계적인 여성 산악인으로 이미 자리매김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고로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그런 아픔을 또 딛고 2000년도에는 밀레니엄 원정대를 꾸려서 최단기간에 6대주 최고봉을 등정하는 그런 쾌거도 이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와서 사실 좀 아픔이 있는 얘기인데 네. 직지 원정대의 두 대원을 또 잃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조금 침체기를 걷다가 다시금 우리 산악인들의 기계를 또 펼쳐보고 네. 우리 충북 도우민의 웅지와 이런 것들을 좀 펼쳐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 충북 산악연맹에서 이번 14조와 원정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충북 산악인의 의지가 모여서 이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를 꾸리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올 한해 벌써 3개의 봉을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등정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이제 4월 달에 안나푸르나를 시작으로 여름에 가시오브로 밀봉, 또 가을에 마나술루 이렇게 3개 봉울인데요. 안나푸르나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유명한 산이죠. 특히나 우리 그 산악인들 사이에는 이제 좀 위험하기로 유명한 산이기도 한데요. 그 산을 지난 4월 23일 정상을 올라섰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또 파키스탄으로 가서 파키스탄에 있는 이제 가시오브로 밀봉. 이건 세계 이제 11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8,068m의 고봉이고 이곳을 등정하고 그리고 들어왔다가 다시 좀 추스려서 이번 가을에 지난 가을에 마나술루봉을 등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개봉을 오르시는 동안 이 환경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사연이 또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나푸르나 등반 당시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또 설명 이어나가 보죠. 네. 지금 이제 포카라라는 공항에서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이동 중이네요. 네네. 베이스 캠프의 전경입니다. 네. 이미 이제 각국의 등반대가 들어와 있었고요. 네. 저렇게 이제 이미 등반을 시작하고 있었고 캠프 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날씨가 좀 안 좋았고요. 저렇게 설벽을 등반해서 캠프 2까지 올라가고. 지금 저 구름에 쌓여 있는 곳이 이제 정상 부위가 되겠습니다. 아, 저 곳이요? 네. 이날은 날씨가 좀 좋았네요. 네. 지금 뭐 가쁘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6,765m입니다. 아, 지금 캠프포 위치에 도착해서 다들 캠프 텐트를 치고 캠프 사이트를 부축하는데
이제 마지막 정상 공격을 위해서 새벽에 출발한 모습입니다. 이 지점이 해발 8,000m가 넘는 곳이고요. 정상 바로 직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상인가요? 네. 하루 종일 왔나 푸르나 산만 구름이 없고 화창합니다. 너무 늦게 정상이 도착해서 앞으로 또 내려갈 걱정도 있는데 아마 우리 현우 기억이 지켜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등반 당시의 날씨부터 뭐 목숨을 건 도전이 고스란히 그냥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도전한 안나푸르나에서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아직도 좀 생생하시겠어요? 네. 지난 2000년 그 에베레스트 등반 이후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19년 정도 네. 고산 등반을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8,000m 등반에 나서게 됐는데 사실 좀 부담도 됐었습니다. 그동안 뭐 준비하고 운동하고 이런 건 했지만 다시금 8,000m라는 고도에 도전하기까지 고민도 좀 됐고 네. 또 잘 적응이 될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고요. 다행했던 거는 이제 정상 공격하던 그 당시에 아까 화면을 보셨다시피 날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등반하고 나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많이 등반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안나푸르나를 등반하고 돌아오지 못한 지원옥 선배가 많이 떠올랐는데 정상을 올라가기 바로 전쯤부터는 지금쯤 이제부터는 정상 등정이 확실하다, 네. 확실히 가능하겠다라는 안도감이 왔을 때는 속으로 참 많이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현욱이 형 고마워요.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도 약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었는데요. 이 안나푸르나 하면 사실 지난 2009년 등반 도중에 직지 원정 대원 두 명을 잃었던 봉이어서 네. 우리 충북인들 사이에서는 아픔이 참 많은 봉이기도 하잖아요. 안나푸르나 정상 등정을 첫 번째 목표로 삼은 것은 나름의 의미와 또 상징이 참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어떤가요? 사실 안나푸르나를 첫 번째 대상지로 이제 준비하진 않았어요. 다올라길이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올라길이라는 봉우리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네. 안나푸르나는 올 가을에 이제 등반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안나푸르나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산이고요. 위험한 산이었기 때문에 저도 8,000m의 다른 산을 등반하면서 좀 적응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뒤로 밀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돌아오지 못한 선배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막바로 봄에 도전해서 하기엔 좀 부담도 있었고 네. 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긴 했는데 제가 등반하려고 했던 다올라길이가 이제 같이 등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또 힘을 합쳐서 등반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 이제 연락이 오기를 저희가 출국하기 한 일주일쯤 전이었을 거예요. 연락이 오기를 다올라길이 봉을 봄에 등반하기는 어렵겠다. 그동안 준비를 그 산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안나푸르나로 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요. 좀 고민을 하다가 바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산이고 금년에 하기로 마음먹었던 산이고
또한 그 지현옥 선배나 2009년에 전환당했던 이 직지원정대 민준영 박종성 대원 이들에 대한 10주기 또 지현옥 선배한테는 20주기의 추모 등반의 의미도 있어서 올해 안에 꼭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봄이든 가을이든 순서가 바뀌었지만 하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안나푸르나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안나푸르나를 등정하다가 이제 조난당한 충북의 여성 산악인 지현옥 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고 지현옥 씨와 참 많은 추억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안나푸르나 정상에서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라도 좀 전했을까요? 네, 메시지는 뭐 제가 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뭐 형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좀 늦게 와서 미안해요. 사실 20년 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현옥 선배의 사진을 이제 정상에 가지고 가서 함께 사진을 좀 찍었고요. 그때 이제 뭐 직지원정대에서 돌아오지 못한 두 대원의 사진도 같이 품고 올라가서 정상에 사진을 찍었고요. 내려오자마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는 그 다음날 그 세 사람을 위한 아니죠 네 사람이죠 그 민준영 박종성 대원과 20년 전에 지현옥 선배와 함께 실종된 세르파 도르지라는 세르파까지 총 네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제의를 올려드렸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그러면서 또 사실 이제 지현옥 선배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마지막 떠날 때가 1999년도에 안나푸르나를 등반하기 위해 떠날 때 네.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제 인사차 방문을 해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는데 뭐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뭘 하니 끼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 이러면서 이제 그게 누룽지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등반대에 이제 그 식량 같은 것도 직접 좀 뭐 고안해서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직접 만들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룽지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이번 제 상에도 제가 누룽지를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고 지현옥 씨나 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러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직지 원정대원처럼 산에서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선후배나 동료들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산악인으로서 신념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고 소식을 접하면 좀 한동안 좀 먹먹해요. 다시 좀 마음을 추스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산악인은 또 산을 다녀야 하고 산을 올라야 하고 또 산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게 산악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바로 추스리기는 하는데 가슴속에는 항상 남아있죠. 남아있고 늘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 근처라든지 혹은 그 산이라든지 이제 가게 되면 소주잔이라도 좀 부어올리고 그들을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늘 갖습니다. 안나푸르나 다음으로 2차 목표지인 가셔브럼 일봉 정상 등정에 연이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가셔브럼 일봉은 파키스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히말라야 하면 네팔에 많다라고 네팔에 이제 주로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파키스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가셔브럼 일봉의 모습을 보기까지 한 7일 정도야 긴 카라반을 해야 돼요. 그 카라반이라는 건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 네. 워낙 베이스 캠프까지 들어갈 때까지 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네. 히든 피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안 보이는 산이죠. 근데 베이스 캠프까지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도중에 5일간 폭설로 인해서 이제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곳곳에 크레바스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안짜일렌이라고 해서 대원과 대원 셀파들끼리 줄로 이제 묶고 연결을 하고 그렇게 이동해야 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루트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었고요. 다행히 한 번의 공격으로 정상을 등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4월에 1차로 안나푸르나 등정, 그리고 7월에는 2차로 가셔브럼 등정. 근데 생각만 해보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따를 법도 하거든요. 계획대로 등정 일정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네, 이 고산 등반을 위해서는 뭐 암벽 훈련이나 빙벽 등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늘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 8,000m의 고봉을 등반하기에는 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미 한 19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거든요. 그쵸. 사실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제가 풀코스 기록이 2시간 35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 정도 기록이면 국가대표 여자 선수 정도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운동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네.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는 그 왕복 32km예요. 한 번 가는 길이 이제 16km인 그 출퇴근길을 뛰어서 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관리를 했고 또 철인 3종 경기도 저는 뭐 선수 출신이 아닌데 일반 아마추어였지만 그래도 제가 전국체전에 그 충청북도 대표 선수로 출전할 만큼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정도로 자신을 좀 단련해 놓지 않으면 사실 고소 등반은 굉장히 이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셔브럼 일봉 등정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같이 등반한 그 김홍빈 대장인데요. 네네. 광주 원정대에 김홍빈 대장은 1992년에 맥킨리봉을 등반하다가 열 손가락을 잃은 장애우입니다. 장애인 산악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고산 등반을 이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아 나도 14좌를 완등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인데 2000년 당시에 저하고 이제 에베레스트도 같이 등반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정말 이제 19년 만에 같이 또 줄을 묶고 등반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정말 그 열 손가락 없이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그쵸. 더군다나 고산 등반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의지로는 힘든 거거든요. 이번에 함께 등반을 하면서도 역시나 그 이제 신체의 그런 불편함 이런 건 뭐 계속 되는 거지만 그만큼 또 자신이 좀 더 단단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강인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어쨌든 제가 좀 배운 점도 많아요. 그 김홍빈 대장을 보면서 배운 점도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등반이 11개 봉우리가 남아있는데 네.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이어가야겠다 그런 또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네, 장애의 몸으로 극한 도전을 이어간 산악인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산악인 조철희 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산악인의 길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대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험난한 산악인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어릴 때였어요. 네. 중학교 때 월악산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 아마 대학 산악부의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암벽 등반 훈련을 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거기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그것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이제 머릿속에 좀 남아 있다가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바로 대학 산악부 동아리를 찾아가서 산악부 활동을 시작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랜 기간을 이렇게 산악인으로 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96년도였습니다. 네. 제가 인도, 북인도 가르왈 히말라야 지역에 차우캄바라는 7,068m 봉우리를 이제 초등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 정상 공격을 하던 날 정상을 불과 한 3,400m 앞두고 네.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근데 그 구간이 그 사이의 구간이 조금 이제 청빙이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경사가 심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제 후배와 같이 등반을 하다가 제가 미끄러졌어요. 사실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한 3,000m 이상 쭉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다행히도 제 후배가 저를 잡아줬고 둘이 이제 같이 줄을 묶고 가니까 사실 그 후배가 저를 잡지 못하면 둘 다 떨어지는 거고 다행히 제 추락을 보면서 제동을 걸어줬기 때문에 무사했는데 그렇게 이제 제동이 걸리고 나서 좀 안전한 위치에 이렇게 옮겼을 때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겁을 먹은 거죠. 네네. 그때가 등반하면서 지금까지 등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실 그 순간 그 떨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잘 그 고통이나 두려움 이런 걸 못 느껴요. 추락하는 순간에는. 그쵸. 근데 떨어질 것 같다? 혹은 다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전 상황이 이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뭐 그 외에도 등반하면서 뭐 크레바스에 빠진다거나 뭐 자잔한 추락하고 이러는 건 수도 없이 많고요. 네, 그때가 가장 96년 추락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고 아직도 그 기억은 여전합니다. 그 후배를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도 또 하고 야, 그때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런 농담도 주고받고 하죠. 그럼 그렇게 힘든 여정을 좀 겪어내면서 이 산악인으로서 더 단단한 의지와 또 열정이 생기셨으리라 짐작을 해보는데요. 자, 다시 저희는 등반 과정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등정에 성공한 마나슬로였죠. 네. 이 마나슬로 등정 과정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나슬로 역시 베이스캠프 바로 아랫마을까지 이제 헬기로 저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많이 단축하기 위해서 헬기 이동을 하고 또 이제 그 이후로는 저렇게 당나귀나 사람들이 이제 직접 장비를 운반해야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명절을 사람들이 같이 보내야 도착해 되는데, 있었습니다. 미국말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재정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추석 명절 때였어요. 베이스에서 라마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라마제를 올리고 이제 등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곳곳에 저렇게 크레바스가 많습니다. 지금 캠프 원에서 캠프 2로 가는 경사가 좀 센 절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 고도는 6,100. 캠프 3 전인데 캠프3를 가는 길은 이렇게 곳곳이 거대한 크레바스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캠프 3로 향하고 있는 마지막 구간이 되겠고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불고 가스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캠프에서 이제 정상 공격을 준비하고 이때는 정상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날 이제 새벽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끝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한 평 남짓할까 말까한 정상이죠. 지금 정상에서 셀파들이 축하의 그 경전을 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화면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악천후를 뚫고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만화술 같은 경우는 전날 저녁 8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정상을 도착할 때쯤이 이제 새벽녘이었으니까 여명이 트고 그럴 때였으니까 기온이 뭐 영하 25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추웠죠. 그러니까 저희 그 산소 마스크 밖으로 고드름이 이렇게 달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정말 손끝 발끝이 감각이 전혀 없고 막 그러니까 악천후도 악천후지만 그때는 아주 그 추운 그 기온 때문에 네. 예, 그 기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견디면서 또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산 밑을 탁 내려다 봤을 때 와, 그 심정은 좀 어떤가요? 뭐 사실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표현이 뭐 답일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또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 캠프에서 등정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뭐 저희 원정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들과 네. 또 이제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잠시고 또 정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얼른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네.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삐 움직입니다. 정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상이 끝이 아니고 다시 또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또 이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해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죠. 충북 출신의 산악인으로서 최초의 14좌 등정이자 또 세계 최단 기간 완등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많이들 말리죠. 우선은 이제 제가 51인데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도전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은 다 갖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만류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 등반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그 긴 시간, 긴 기간 동안의 과정을 다들 지켜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또 믿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다음 일정, 내년도 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등정할 계획이신가요? 네, 올해 이제 3개 봉우리를 끝냈고 내년은 4개 봉우리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봄에 8,468m의 마칼루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파키스탄에 있는 가시어브럼 2봉과 올해는 1봉을 갔다 왔거든요. 네. 2봉과 또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브로드피크라는 봉우리, 그리고 가을에는 티벳에 있는 초우유라는 봉우리까지 총 4개 봉우리를 등반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산악인 조철희 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악인은 산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산악인인 자신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철희 대장.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히말라야 14좌 등반은 2022년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멋진 도전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